WWE 타이틀을 100일 넘게 지켜왔었던 바비레스가 썸머슬램에서 골드버그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. 이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자, 이제 바비레슬리와 골드버그의 썸머슬램 화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아, 이 경기도 정말 참 많은 얘기가 있었죠. 네. 아, 지금 상황과는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골드버그의 접근, 지금 바비레슬리가 늦게 보고요 스피어 허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스피어 대 스피어의 대결. 자, 시대를 한 시대를 장식했던 두 레전드 간의 대결.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. 네, 골드버그가 과연 사실은 풀타임으로도 활약하지 않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진짜 무적의 챔피언을 자랑하던 바비레슬리를 상대할 수 있느냐, 굉장히 궁금하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게다가 또 이때 골드버그가 부상도 좀 안고 있었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MVP가 이 다리를 공격하면서 지금 또 무릎에 굉장히 큰 보호대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무릎 부상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다고는 얘기하기 어렵겠고요. 그렇습니다.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MVP와 바비레슬리는 또 무릎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. 실제로 이 경기가 끝나고 골드버그는 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죠. 야, 지금도요 뭐 제대로 걷기 힘들어하고, 아들 관련된 사건들도 있었고 뭐 골드버그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사실 몸 상태만 놓고 보면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, 이 앞서 서머슬램 전에서 아들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골드버그가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. 네. 실제로 이 링사이드의 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. 아, 지금도 이 바비레슬리가 큰 체격의 골드버그를 링포스트까지 강력하게 부딪히게 만드는 모습. 네. 이 경기를 보면서 골드버그도 역시 사람이었구나. 역시 뭐 나이를 들면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을, 좀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. 네. 천하의 골드버그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. 바비레슬리는 빈틈이 전혀 없어 보였고요.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. 사실 이 시기에 바비레슬리는 뭐 무적이었죠. 네. WWE 챔피언십이기도 했었는데 골드버그의 다리 상태가 경기를 지속하기 어렵다고. 네. 결국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.